안녕하세요. 다들 뭐해요? 접니다, 동현이. 안녕하세요. 네, 접니다. 김동현입니다. 다들 퇴근하고 있나? 네, 저는 밥 먹었어요. 아까 전에 잡채밥 시켜 먹었습니다. 파란 하트를 보내지 않은 그 제목에 쓰지 않은 이유는 누굴까? 이런 호기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약간의 소소한 이벤트랄까요? 그래서 파란 하트 없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잉여로운 하루를 보냈어요. 하루 쉬었거든요. 집이에요, 집. 눈은 다 나았어요. 네, 눈 다 나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엄청 잤습니다. 엄청 잤어요. 하루 종일 잤네. 동현이도 걸음수 두 자릿수 나오겠네. 어쩌면 오늘은 두 자릿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오늘 잠 좀 많이 자고 밥도 먹고 그리고 프로그램 환승연이라는 말하면 안 되나? 프로그램 제목도 말하면 안 되나? 그런 아무튼 환승 땡땡 그거 좀 몰아서 보고 푹 쉬는 날도 있어야지. 그거 웅이가 보는 거잖아. 웅이 형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죠. 웅이 형이 봐서 본 건 아니고요. 그냥 뭔가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키워드가. 그래서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그러고 봤는데 뭔가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거는 뭔가 되게 조금은 다른, 어딘가 다른 느낌이어서 네, 봤습니다. 재밌어요. 예, 네, 재밌어서 에비니분들도 시간 있으면 한번 봐봐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래방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동현아 많이 졸려? 졸린 건 아닌데 뭔가 되게 몸이 약간 뭔가 푸딩이 된 느낌? 좀 많이 자서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내일 일찍 나가야 돼서 혹시 잠을 못 자고 나가면 어쩌나 약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제 방, 제 침대 위에요. 나 눈병 나서 안 데끼고 있어. 손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눈 비비면 안 되고. 동현아, 오진이는 뭐해? 모르겠네요. 내일 비가 또 온다고? 아휴. 새벽 브이라이브 언제 할 거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유가 많이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은 안 오는데. 야. 동현아, 웅이는 뭐해? 그러게요. 웅이 형은 뭐 할까요? 비좀 멈췄으면 좋겠다. 비좀 너무 많이 왔어. 저잘안 아파요. 아, 그리고 다래 끼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도 될 시기였어. 괜찮아, 괜찮아. 내일 더 많이 온다고요? 큰일 났네. 동현이 신발 사이즈 몇이나요? 저 400이요. 저는 400 신어요. 저는 신발에 따라 다른데 낙낙하게 나오면 265, 뭔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오면 270 신습니다. 아이고, 400을 신을 리 이유가 없지. 400을 신을 리가 없지. 장난 장난. 진짜요? 400? 설마요? 맞아요. 저제 키에 비해서 발이 큰편 아니에요. 조금만 편이에요. 그래서 다들 신기해요. 오빠, 후드티 추천해주세요.
저는 회색이랑 검은색 후드티를 좋아해요. 우리 에비뉴 분들도 검은색이랑 회색 후드티 잘 어울릴 거예요. 그거 추천하겠습니다. 동현아, 비번법 조금만 들려줘. 가사 뭐였지? 복선이었던가? 라이머 사랑해? 와우. 아, 그렇다고 검정이랑 회색 후드티만 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수학 문제 푸는데 무슨 노래 들을까? 저는 공부할 때 노래 들으면 집중이 안 되던데. 대단하신 멀티플레이어군요. 비 오는 날 노래 추천? 비? 좀 신박한 게 뭐가 있을까? 비? 저는 그러면 비윈님의 비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비가 3개나 들어가네요. 예, 좋네요. 비 오는 날 굉장히 어울려요. 비비님의 그리고 비누니까 비가 3개 아주 좋네요. 맞아요. 트리플 B. B, B, B. 비누, 비누, 레스 비누. 가수분 성함이 비빔. 비빔이 아니라 비비. 비비님. 그러니까 성함 자체는 비비입니다. 비빔이 아니라 다른 노래들도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추천한 적 있을걸요, 비비님 노래들. 동현아, 나 웅인데 우리 컴백 타이틀곡 이름이 뭐였지? 귀엽군.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요구르트를 2개 먹었어요.
동현아, 자신을 향기로 표현한다면 어떤 향일 것 같아? 저는 해가 뜨기 시작하는 안개 낀 새벽의 향기. 그게 뭔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요. 새벽 이슬 냄새라기보다는 그런 느낌. 출근 냄새. 우드향은 제가 좋아하는 향이 우드향인 거고,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동현아, 누가 50억 주면서 동현이 좋아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까? 50억을 굳이 주면서 저를 좋아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50억을 받고 저희 멤버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새벽에 난 꿉꿉하던데, 새벽 나름이죠. 네. 오빠, 엄마와 싸움을 벌였을 때 대처법을 가르쳐, 물결. 이게 그 설렌다는 반전된가? 어머님과 싸웠을 때요. 당장은 화가 나고 대들고 싶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몇 배로 죄송하니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죠. 50억 필요 없어. 50억 점점점 어쩔 수 없지. 점점점 키키키키키키. 김만고 씨, 내가 기억하겠어. 요즘엔 추워 새벽에. 맞아요. 저 요즘 새벽에 깨면 깼을 때 잠이 진짜 안올것 같으면 밖에 나갑니다. 앞에 잠깐 바깥 공기 쐬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잠이 정말 달아나 버리죠. 동현아, 남녀공학 갈까? 여중 갈까? 고민 중이야. 제 생각은 여중이라고 했으니까 중학생이겠죠, 이제. 둘다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학도 경험해보고 그냥 뭐 남중, 아니 나뭐 남고 여고 뭐 이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공학하면
여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성분이시겠죠? 중학교 때 공학 가고 고등학교 때 여고 가요? 아니면 뭐 중학교 때 여중 가고 고등학교 때 공학 가도 되고 그 느낌이 다 달라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공학 다니고 고등학교 때 남고래 다녔기 때문에 동동이는 남고 어땠어? 굉장히 뭐랄까 짙은 수컷들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었죠. 굉장히 야생적이고 와일드했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편했죠. 오히려 공학을 다녀본 사람이어서 공학 다닐 때보다는 뭔가 좀더 편하고 그런 거 재밌었어요. 여고도 짙은 짐승의 향기가 느껴진다고요? 여고도 비슷하다고요? 여고도 비슷하다라. 그럴 수 있죠. 네. 나는 여중 여고 다녔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친구도 남중 남고 나온 애들도 많고.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 키키키키. 맞아요. 다 똑같. 뭐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뭐다 비슷하게 살겠지. 아, 점심시간에 뭐 했어? 중학교 때는 운동을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는 좀 저는 고등학교 때는 밥 먹고 이제 회사를 갔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많이 하는 편? 좋아하는 편. 하지만 지금 많이는 못하는 편. 오빠 공부 좀 했다면서요? 할 때까진 했죠. 난 중학교 때 매점 갔는데. 고등학교 벌써 고1이라니. 때려칠래.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추억들 많이 쌓길 바래요. 도현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기 많았어요? 일단은 고등학교는 남고였고요. 네. 중학교 때는 엄청 많진 않았는데 그냥 네. 형 남자 팬본적 있어? 그럼요. 당연히 본적 있죠. 남성 팬분들도 봤고 여성 팬분들도 봤고 꼬마 애기 에비뉴도 봤고 락켓 소년단 드라마 봤어요? 아니 이것도 재밌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보려고요. 오빠, 태연 오빠 잘 지냈어요? 난 태연 오빠 목소리 보고 싶어요. 뭐 기회가 된다면 네, 뭐 전화 통화라도 네. 정연아, 너 필통에 형광펜 가지고 다녔어?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지금도 필통 들고 다니는데요.
동현이는 후드티가 더 좋아, 맨투맨이 더 좋아. 아, 똑같이 좋아요. 옷 입을 때 둘 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전웅 vs 우진. 이거 뭘, 이건 무슨 질문이죠? 네, 전 둘 다 좋아요. 나이 많은 팬도, 아이 그럼요. 아이 팬분들 그 나이 많고 적고 뭐 성별이 다르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 똑같은 애빈이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앉아 있어? 아니요. 계속 누워 있는데요. 동현이 지금 모자 쓰고 있어? 아니요. 동현 씨 애플워치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제일 큰 사이즈일 거예요. 네. 동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한마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야. 짜장면 vs 짬뽕. 짬짜면이야. 5명 전웅, 5살 전웅. 와우, 5살 전웅. 동현이 손에도 굳은 살 있어? 기타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기타 때문에 굳은 살은 사라졌고요. 운동해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새로 생겼어요. 네, 기타를 안 친지 좀 돼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팬입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선물로 오빠한테 20만 원 받았어. 동현이 기억에 남는 가족의 선물은 뭐야? 가족의 선물이라. 저는 저는 예전에 이제 처음 회사 이제 그 JY 땡 회사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한 두어 번 두세 번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뭐 버스 터미널 뭐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서 이제 또 이제 제가 긴장이 있으니까 기죽지 말라고 겁먹지 말고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해주면서 막 눈에 딱 가시다가 딱 보시더니 저거 되게 이쁘다고 저거 사자고 저거 입고 가라고 해서 막 그렇게 사주셨던 야상 패딩 제가 프로듀스 101때 나올 때 이제 셀카 사진에 보면 회색에 모자에 털 달린 회색 야상 패딩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막 엄청 동그란 안경 쓰고도 막 같이 찍고 했던 그 패딩이 있는데 그 패딩이랑 그리고 어떤 좀 워커 같은 운동화랑 그때가 좀그 선물이 좀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 패딩은 지금 엄청 제가 17 살때 샀으니까 지금 17, 18, 19, 20, 21, 22, 23, 24 지금 8년이 돼가는데 아직 그걸 버리지 않았고요. 아직 있어요. 그리고 네, 있습니다. 그 패딩 아직도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쵸, 추억의 물건이죠. 다음에 한번 입어달라고? 기회 되면. 소중한 물건들은 많죠. 뭐 제가 항상 끼고 다니는 왼손 중지에 반지도 소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19살 땐가? 그때 이제 고향 친구들이 그때 이제 제가 생일 때 이제 그때 대전에 내려왔었어요. 불륜여대생 할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책이랑 위에 약간 카모 아노락이랑 그리고 하얀색 운동화랑 이것저것 돈 모아서 사줬었는데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그 선물 받고 울었거든요. 되게 힘들기도 했고 되게 뭔가 위로를 많이 받아서 울었었어요. 받자마자 편지랑. 그 여행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친구들입니다. 지금 그 선물 가지고 있어? 그럼요. 그것도 못 버려요. 그것도 있습니다. 오빠랑 띠동갑이야. 예? 띠동갑이요? 도윤 오빠, 저는 최근에 운전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현아, 후배들이 나이로 놀릴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 니들은 이 나이가 안올것 같니? 그때 가서 많은 생각이 들길 바란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빠 기준 애기 예비뉴는 몇 살까지야? 100살까지? 동양에도 이게 될까 봐? 보죠. 네. 오빠가 내 이상형이에요. 올. 감사합니다. 도현아, 추석에 대전 가? 모르겠네요. 대전을 갈수 있을까? 오빠, 저도 생일 9월 17일이에요. 와우, 축하해요. 9월 17일 날 연애하면 크리스마스 날 100일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 생일이 900데이인 날이래요. 몇 년째. 예요. 밸런스 게임 하자고요? 좋아요.
밸런스 게임 올려주세요. 제가 쫘라라라락 빠르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시작. 제 생일은 키스데이예요. 키. 자, 밸런스 게임 시작. 데이 다섯 명, 데이 다섯 살. 데이 다섯 살. 조용한 데이, 시끄러운 데이. 저는 시끄러운 데이요. 엽떡 시,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아, 상품명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엽. 아, 줄여서는 말해도 되나? 엽떡 신전. 전 신전이요. 바다산. 바다요. 할 일은 오늘, 할 일은 내일. 저는 오늘 끝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입니다.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저는 그래도 토마토마토를 먹겠습니다. 타투 vs 피어싱. 저는 피어싱보다는 타투가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시키겠습니다. 닭가슴살 vs 샐러드. 전 닭가슴살. 수업 듣기, 자습하기. 수업 듣고 자습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예 골라야 되는 거야? 수업 듣기.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더잘 되겠죠? 냉면에 양념갈비 대 삼겹살. 냉면에는 양념갈비. 라이머 대표님 vs 에비뉴. 네, 에비뉴. 네. 베레모 vs 모자. 모자. 치킨 피자. 치킨. 내 생일은 썰. 에, 이거 아니고. 데이 다섯 명, 웅 다섯 명. 기권이요. 건방진 바구진. 건빵진 바구진. 건빵진 바구진이요. 해뜰 때, 해질 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두개다 감성이 있는데. 저는 해질 때요. 더 촉촉해요. 나랑 사귀기 대 나랑 결혼하기. 일단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젤리 대 초콜릿. 젤리. 형아웅이 동생웅이. 그래도 저한테 웅이형은 형인 웅이형이 좋죠. 유일한 AB6IX 형이니까요. 아침 새벽 촬영 대밤 새벽 촬영.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부은 라면, 간장에 빠진 탕수육. 아, 간장에 빠진 탕수육이요. 네, 라면 뿐건못 참죠. 김금현, 김은현, 김동. 귀엽냐? 저는 김동현이요. 프링글스 초록 vs 우리. 프링글스 초록이 뭐지? 몰라서 패스. 딱복 물복 딱복. 로제 파스타 대 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 농구 축구 축구. 쥐포 오징어 오징어. 로제 일반 일반. 똥맛 카레 카레맛 똥. 아, 그래도 음식을 먹읍시다. 송강호 대 송강. 이거는 두분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들. 배우 진짜 어우 뭐두분다 너무 멋있으세요. 블루 vs 레드. 블루. 집밥 배달. 아, 당연히 집밥이죠. 저 태연하고 재활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 어깨수술 기억할란가? 기억하고 있죠. 재활 잘하시고 빠른 태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름 대 겨울. 겨울. 짜장 떡볶이 대 궁중 떡볶이. 저는 궁중 떡볶이요. 송강 대 종강. 제가 대학생이라면 종강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양상추 대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동현아 타투 안 돼. 점점점. 저 타투할 생각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냥 뭐가 더잘 어울릴까 했을 때 타투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거지. 저는 타투 절대 안할 겁니다. 축구 vs 자전거. 그래도 자전거요. 자전거 멀리 갈수 있잖아. 타이즈 비슷비슷한데? 메탄 그레이 대 코발트 블루. 메탄 그레이요. 이게 뭐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얼큰이 칼국수 대 콩나물밥. 와, 이건 진짜 미친 질문이다. 와, 와, 얼큰이 칼국수 대 콩나물밥? 미안합니다. 못 고르겠습니다. 행복한 기억 대 행복한 71억. 행복한 기억이요. 초동 50만 장대 음원 차트 1위. 우리 멤버들이라면 뭘 선택할까요? 이거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이거 캡처한 다음에 물어봐야지. 눅눅한 탕수육 대 딱딱한 타코야키요. 눅눅한 탕수육이 난것 같아요. 개국지 대 양꼬치. 아, 개국지죠. 양념 없는 떡볶이 대 국물 없는 국수라. 양념 없는 떡볶이가 나을 것 같은데요? 과거로 간다면 연습생 한번더 하기 대 초등 초중 고등학교 다시 다니기.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면 어차피 연습생은 다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현 vs 가온. 동현. 오토바이 대 자동차. 자동차. 오토바이 너무 위험해요. 당연히 70억 71억을 받는 순간 행복하다고요? 순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71억을 받음으로써 제가 과거에 만들어놨던 행복, 뭐 부모님과의 추억, 행복이라든지 가족들, 친구들과의 행복이 71억을 받는 순간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복이 없는 거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 거대 71억. 그러면 저는 아니, 그런 거에다가 71억과 과거의 추억과 행복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71억보다 과거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국물 없는 국수 있잖아. 비빔국수. 비빔국수도 국물이 있거든요. 좌가원 우가원. 저는 참나. 저는 상가원 아니면 하가원 하겠습니다. 아니 샘킴
vs 침 한 번에 3킴 이거 좀 아니지. 저 샘킴님 진짜 좋아하는데. 흐진 대 갓기. 저 뭐 상관없어요. 둘 다 우진인데요 뭐. 온종일 운동하게 돼. 온종일 댄스 연습만 하기. 운동만 하기가 나아요. 왜냐면 댄스 운동은 섹션별로 할 수 있는데 댄스는 다리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아파요.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쵸. 행복한 기억들이 다 사라, 행복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71억에만 뭔가 그 71억을 받는다면 지금 내 상태에 71억을 주진 않겠지. 내가 그 전에 행복했던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 71억이겠지. 그거는 돈이 있어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들과 행복한 기억들과 그런 거기 때문에. 71억으로 행복한 기억을 만들면 되지. 돈이 다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돈이 다일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건강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온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사요. 아무리 가족을 만들어도 돈으로, 그거는 딱 거기까지예요. 진짜 가족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행복한 과거, 행복한 추억들, 기억들로 하겠습니다. 유쌍 대 무쌍. 일단 저는 유쌍이어야 되긴 하는데 무쌍의 잘생김도 너무 좋죠. 부자지만 슬프다. 행복하지만 가난하다. 아, 행복하지만 가난할래요. 네. 슬프면 일찍 죽어요. 안 돼, 안 돼. 랩하는 웅, 요리하는 웅. 요리하는 웅이요. 잘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7시부터 아침 자습하기 대 11시부터 야자하기. 7시부터 아침 자습하려면 몇 시에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한 달 동안 핸드폰 없이 살기, 한 달 동안 컴퓨터 없이 살기. 컴퓨터 없이 살기죠. 핸드폰 없이 못 살죠. 일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 노래 듣기, 대표님 춤 보기. 와우, 둘 다 보는 사람으로서 대표님 춤 보기?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나요? 웅이 형이랑 가끔 하는데 요즘 안 합니다. 요즘 게임을 못하고 있어요. 마네킹 되기, 허수아비 되기. 허수아비가 될래요. 마네킹은 건물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허수아비는 밖에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바깥 공기도 쐬고 동물들도 있고.
있고 하니까 전 허수아비가 될래요. 평생 노래하기도 평생 노래하는 게 당연히 평생 노래하기죠. 빵, 밥, 밥. 내 10대 대내 20대? 둘다 너무 소중한데? 10대에 제가 있었기에 20대에 저도 생긴 거기, 20대에 저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다. 가이악 대 어벤투스 크롱. 아, 여름 시즌에는 어벤투스가 난거 같고 가을 겨울엔 가이악이 난거 같고. 대표님 노래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 이런 건 하지 말자. 에비뉴 남팬인데 여팬 이런 건 하지 말자. 둘다 팬인데. 모카라떼 대 바닐라라떼. 저는 바닐라라떼요. 동물원 대 놀이공원. 저는 놀이기구가 있는 동물원을 갈게요. 웅이가 한 미역국 먹기, 데이가 한 닭볶음탕 먹기. 뭐라고? 다람쥐 대 토끼? 다람쥐, 토끼? 모르겠네. 탈주범이 되어 찾아온 에비뉴, 신고한다, 숨겨준다. 일단 탈주를 했다는 거는 죄를 졌다는 건데, 저는 저의 에비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볼수 없습니다. 손잡고 같이 이제 자수하러 가야죠. 설득하고. 탈주범 한다고요? 만약에 에비뉴가 엄청난 누명을 쓴 거라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백을 증명을 시켜줘야죠. 티소 부추빵, 티소. 알고 봤더니 에비뉴가 간첩이다. 간첩 신고하면 20억을 주는데 신고한다 안 한다. 간첩? 나는 간첩인데 네가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간첩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이제 핑곗거리였던 거지. 한국으로 도망치기 위한 그런 뭔가 일종의 수단이었던 거지. 한국으로 오기 위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숨겨줘야지. 우진아, 아니, 형 사랑해. 나도 사랑해. 긴 머리 대 단발머리. 이거는 긴 머리 대 단단하고 빨간 머리인가요? 그럼 우진인가? 전 우진이요. 모르는 사람만은 밖에 혼자 있기. 집에 아는 사람, 와. 20명이라 있기 둘다 싫다. 아,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많은 밖에 혼자 있을래요. 아, 그게 나은 것 같아.
20억? 20억을 주는데라고 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은 20억보다 더큰 값어치를 하죠.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폰을 두고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눈앞에서 놓침.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눈앞에서 놓침이 싫어요. 대신 이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돼. 다시 돌아와 한뭐 15분 간격이면 기다릴 수 있지. 혼자 놀이공원 가기, 혼자 피폐하기, 혼자 놀이공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버스 타기 대 운전하기. 뭐 버스 타기 대 택시 타기, 뭐 버스 타기 대 지하철 타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버스 운전하기 대 자동차 운전하기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질문들이 바닥이 났나 봐. 그만합시다. 그만, 그만.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만, 그만.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대. 제가 밤에 리코더도 불어보고요, 단소도 불어보고요, 풀피리도 불어봤는데요, 뱀은커녕 지렁이도 안 나오던데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가? 키키키키. 당신은 어떤 시대에 살았던 거죠? 뱀 무서워? 무섭죠. 독이 있는 게 무섭죠. 독이 없다면 안 무서운데. 독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잘 일어나는 꿀팁이 있어요. 알람을 많이 맞춰 놓으면 돼요.
동현이 꿈은 뭐야? 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그 썸탈리나랑 자주 나와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뭔가 뿌듯하더라고. 확실히 내 노래가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듯.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도현이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거야? 여러 가지가 많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사보고 싶고, 기부도 왕창 해보고 싶고, 맛있는 걸 만들어 먹어보기도 싶고, 아름다운 걸 보러 가고도 싶고, 좀 여러 가지가 많죠. 뭔가 딱 나는 뭐가 행복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살면서 그 행복들을 하나씩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못해줘서 미안하다고요? 아니, 지금도 행복해요. 에빌리마가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러니까 나는 더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라는 말이죠. 맞아요. 저도 진짜 오로라 꼭 보러 갈 거예요. 아이슬란드로. 요즘 제일 행복할 때? 무언가를 해냈을 때? 지금 요즘 최근은? 도현아, 잠안올 때는 어떡해? 잠안올 때는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자야만 해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대요. 저도 그거 잘 못해서 맨날 밤새고 나가긴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순간 그날은 하루 던져야 되는 거야. 오빠, 아직도 남자애들이 나키 작다고 놀려. 예전에 애들이 키 작다고 놀렸다고 이런 애비뉴야. 확실하다. 걔네가 너 좋아하나 보다야. 즐겨 즐겨. 꿀팁인데, 아, 자면 안 되는데, 이러면 10분 안에 잠듦. 이거 뭔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뚜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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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니꺼인데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날. 이쁜 사랑하세요. 축하합니다.
동현이 어릴 때 짝사랑 해봤어? 해봤죠. 귀여운 짝사랑 했었죠, 애기 때. 동현아, 나 숙제라고 좀 해줘. 숙제 좀 하지. 왜 숙제해, 가서. 요즘 애들은 뚜뚜뚜뚜 이거 모른다고? 그래요? 키보드 소리 다 들려. 그래요? 침대 누워 있는데요? 그래서 고백했어? 그 어린 시절 짝사랑 여한테요? 아니요. 그분은 외국으로 떠났어요. 아, 귀엽다. 지금 생각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1학년 때였나 보다. 귀여웠지. 그때 이제 속독학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속독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집을 갈 때 이제 이게 먼저 내리고 간단 말이죠. 그때 이제 같은 학원에서 이제 집 가는 그 봉고찬이 굉장히 행복했었죠. 귀여워. 아, 근데 그 분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 그래서 미국에 계세요. 아,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그냥 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냈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속독 잘해? 저 속독 기가 막히죠. 유치원 때 동시에 한 명에서 세 명이 좋아하는 공부를 저 유치원 때 인기 많았어요. 쌤, 더 얘기해 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첫 사랑이에요? 첫 사랑은 아니죠, 사실. 첫 사랑은 아니고 그냥 그랬었다. 그냥 귀엽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일도 있었다. 아이, 왜 질투가 나. 그 코딱지만 한 김동현인 건데, 어? 귀여워, 귀여워.
에비뉴들을 짝사랑 안 하냐고. 에비뉴들이랑은 쌍방이죠. 쌍방. 쌍방 사랑 중이죠. 쌍방 사랑 중이죠. 에비뉴분들이랑. 근데 왜 결혼 안 해? 동현, 우리의 나이는 6살.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제가 저보다 위에라면 동생이라고 하시고요. 저보다 6살 아래라면 형이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슬슬 브이라이브를 종료를 해볼까요?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씻고 준비하고 잘 지금 자도 하나 둘 지금부터 잠들어도 7시간? 근데 씻어야 되고 뭐하고 뭐하고 되기 때문에 자야지. 안 돼! 내 대답 안 읽어줬잖아.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오늘도 잔잔하니 재밌게 브이라이브 했습니다. 다들 안녕. 잘 자고 굿나잇 하세요. 내일 화요일도 파이팅.